웃음이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요즘 다시 밀레니엄 2000년대 유행이 돌아왔고 사무실 후배들이 반유니 포즈로 사진을 찍고 크롭티에 힙합 바지를 입으면서 그 시절을 따라하길래 너네 그 OTL이 뭔지 알아? 궁금하면 500원! 좌절이잖아 좌절! 어? 다들 안심이다! 이렇게 장난쳤더니 갑분싸 분위기 싸해졌어요. 회사에서 막내 직원한테 동사무소 가야 한다고 했더니 동사무소요? 동사무소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요즘은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라고 한대요. 헐.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킹왕짱 재미있는 코너 피식 타임. 자, 피식쇼 신도시 아재들로 요즘 구독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피식 타임의 천재 코미디언 똑똑하고 잘생기고 센스 있고 인기 많은 이영주, 정재영, 김민수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웃음이 터진 거예요? 똑똑하고예요, 잘생기고예요, 센스 있고예요, 인기 많으네요, 천재예요. 일단 천재에서 한번 터졌고요. 왜? 예. 오늘 혜준 씨랑 세미 씨가 없으니까. 네. 그야말로 알짜 모임. 예, 간만에 예, 오리지널 드디어, 또 이렇게 드디어 이 코너의 이 취지에 맞는 예. 딱 모인 멤버들이 예. 모였네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누구 안 빠지면 야 우리 알짜 모임. 정예 모임. 소수 정예 뭐. 저 없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랬어요? 그럼 용지 없으면. 그야말로 알짜 모임. 심지어 둘 없을 때 세미랑 혜준 형이랑 같이 할 때도 진짜 알짜 모임. 그랬구나, 요즘 핫한 사람들만 무섭다 무서워 여기. 그러니까 야. 절대 화장실 못 가잖아. 저는 절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렇네. 그래. 저는 끝날 때까지 비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재영이는 특별히. 뭐 개근상이라도 뭐 뭐가 있나요? 특별 독대에서 우설 먹어야 돼. 오, 그래 우설 먹어야 돼 우리 둘이. 진짜요 저는. 개근상 받아야지. 저는 정말 열심히 최파타 딱 하는 그래. 날은 신경 쓴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 재영이라고 뭐 스케줄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파워가 있어야지. 오늘 또 특히나 저희 수순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예. 저랑 민수는 추워가지고 그냥 패딩에다가 이렇게 방 안으로 했는데 오늘 재영이는 멋들어지게 캐시미어요? 캐시미어 그레이 코트를 딱 입고. 그러니까 네, 멋지게 또 화준 누나 만나러 온다고. 여기 올 때마다 마음가짐이 청룡 영화제 나가는 거죠. 아, 정말 요즘 남들 시상식 많이 하는데 네. 전 여기가 시상식이고. 네. 자, 아니 옷이 제일 있어 보이잖아. 지금 그레이에 저 다크 그린 톤이. 네. 저게 자산 10억 이상입니다. 10억이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가나요? 그런 사람들의 옷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T 기업 CEO 같아요. 네, IT 기업 CEO. 그리고 이제 카메라 옆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우리 민수 씨. 그냥 무조건 그냥 브랜드 로고. 아니 우리. 지금도 오늘 뭐 저거 뭐 다 입는 거. 근데 이 정도면은 예. 테이프 좀 붙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면 못 입나 우리는? 아니 사실 저는 예. 뭐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예. 저 오늘 화동 누나한테 약간 좀 실망감 안겨진 거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입으면서 아이 컬러가 이게 맞지가 않는데 아 누나한테 한 소리 듣겠다란 마음으로 아니 맞는데 왔고. 지금 네이비에다가 다크 그린에 아이비리그룹이 언뜻 보면 얼핏 보면 나쁘지 않아. 그 자세히 보면 청학동 아닌가요? 아니 아니 컬러는 완벽해. 얼굴이 그렇지 컬러는 완벽해. 여러분 보세요. 그쵸? 자 지금 예 다크 네이비 스웨트셔츠에 위에 다크 그린에 맞아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맞는 조합이지. 그럼 거기다 뭘 쓰고 싶었어? 아 저는 이게 네. 좀 밝은 티를 입었어야 됐나?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 로고가 살렸어. 그래도 예. 로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테이프 하나 붙이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경고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용주 봅시다. 예. 저는 뭐 그냥 네. 깔끔하게. 아 근데 네. 용주 형은 근데 진짜 신경 안 쓰고 있네요. 아니야 그냥 블랙 스웨터를 입었는데 네. 슬쩍슬쩍 삐져나온 금목걸이가 너무
금이 아니고 아 십자가입니다. 네. 어머니가 돌 때 저 주셨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빼면 몰라도 여기 슬쩍 예. 저게 약간 살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청렴해 보이지가 않고 청렴해 보이지 뭔가 탐욕스러워 보이네. 그렇잖아. 그게 목에 묻혔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파괴승 느낌 좀 나요. 십자가 보고 있네요. 파괴승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출연자들의 예 어 그 패션 점검. 네 패션 한번 스케치해드렸습니다. 자 패션 타임. 패션 타임. 또 이렇게 스타들은 또 이렇게 패션 스케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아 또 다음 주 더 노력해야겠다. 네. 이거. 아 제가 봤을 때 누나는 네. 오늘 약간 오. 자 땡미스인가요? 요 위에 좀 재킷. 와. 오늘 약간 뉴욕인데요. 로브 재킷을. 약간 뉴욕커네. 누나 진짜 옷을 너무 잘 입으세요. 거실에서 차 한 잔 마시다 그냥 왔어. 밑에 슬리퍼 신고 계신 거예요? 약간 손보다 긴 소매가. 그렇지. 약간 러블리하네요. 약간 이러면서. 손이 한참 나오겠는데요. 6143님이 네, 꺄 피식타임 기다렸어요. 스탠딩 코미디 23일로 예약했는데 예약하고 나니 바로 매진되더라고요. 그때 피식대학 패밀리 실물 보러 갈게요. 오,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23일 날 안 나오는데 23일에 그러네요. 네. 23일은 뭐 어떤 거였죠? 23일. 예, 23일에 네. 저희가 뭐 어떤 다른 행사를 재영이 형 23일 스케줄 없죠? 아, 저 10일에 해요. 아, 23일 스케줄 뭐 없죠? 따로 잡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없으시면 일단 하세요. 가서 일단 관객석에라도 앉아 있을까요? 네, 자리 안.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건가 보다. 그렇죠. 다른 분들, 예. 저희 패밀리 분들. 그러면 세 분은 네. 스케줄이 있을 때 네. 돈을 어떻게 나누나? 네? 나누는 건 어떻게 해? 아 개인 스케줄. 개인 스케줄이요. 개인은 개인. 아 개인 스케줄. 아 자업자득이죠. 자업자. 자기가 일한 건 자기가 네 먹는 걸로. 성과제. 네 무조건. 네 성과제로. 너튜브는 나누고. 그거는 나는 네. 정확히. 그거는 이제 공동사유지. 네. 아. 사실 초반에는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좀 모습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탈북자라던가. 그쵸, 그쵸. 그땐 전 굉장히 억울했었거든요. 억울했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아니, 그럴 수 있어.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 광고에 왜 나만 나오는데 왜 이거를 나눠야지 했는데 그치. 요즘에 용정 보면서 아,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민수가 조금 나오는 거잖아. 뒤쪽으로. 그렇죠. 근데 용정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용정 혼자 나온 광고를 우리가 나눠 가지니까 그렇죠. 그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둘이 놀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네. 네.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다음 걸 생각하는 거죠, 저희도. 예. 다 이러면서. 예. 아, 그 김상은 씨가 네. 민수 님. 오늘 나 홀로 집에 도둑인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 홀로 집에 컨셉이 이렇게 뭐 일하러 오고 갈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가면 안 될 게 이제 미팅, 소개팅 뭐 이런 거. 네. 아 저는 소개팅도 약간 좀 더 후리하게 저는 좀 가는. 여기서 더 후리해져요? 어떻게 후리해져요? 여기서 더 후리해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도쿄 긴자 안 가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쿄 긴자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 한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소개팅에 후리하게 나간다는 생각을 민수도 하면 안 돼. 후리하게 나오지 마. 좀 긴장해. 아마 여성분도 그 일본 남방계분이 나오실 거라고 상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리고 후리하게 나가면 안 돼 민수야. 아 그러니까 거의 면접 보듯이. 그래 좀 긴장해. 긴장해.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썼는데. 임민정 씨가. 아 임민정 씨가 헐 재용 씨. 잠깐만 왜 이렇게 여리여리해졌어요? 코트발인가? 여리여리요? 근데 요즘에 저희 팬들 사이에서 정재영 미남설 많이 돌고 있어요. 아니 왜 뭐 어디 돌고 있어요 도대체? 막 되게 차밍해졌다 잘생겨졌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는 건가요 도대체? 저기 인터넷 받아요.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도 잘 됐고 아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코트를 비싼 걸 사는 거예요. 코트가 다 가려줘. 아, 몸을 좋은 가려주죠. 코트는 맞아요. 몸의 단점을 다 가려줘. 저 근데 진짜 그래서 코트 입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대로 된 스투픽 같은 거 네. 제대로 하면 제가 사실 예. 키가 180인데 상체가 100cm거든요. 그래가지고 코트를 입으면 하체랑 상체가 어디에서 분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전 겨울에 코트를 입습니다. 왜냐면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다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거든요 사람들이. 아 근데 이 코트가 근데 옆에만 봐도 이게 다르네.
뭐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키시미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냥 예, 좋아 보이는 거 샀어요. 예. 그래 그리고 좀 겨울 옷은 좀 좋은 거 사도 그쵸, 돼요. 그쵸, 맞아 맞아. 예, 두꺼운 거 사야죠. 그래 나중에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잖아. 2325님이 어제 서울숲 산책 갔다가 이용준님 촬영 오신 거 봤어요. 어우 피지컬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비유리 비유리 잘생기셨더라고요. 켜켜켜. 아니 여기 왔으면 누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그러네. 잠깐 들리는 일하러 촬영갔다가 잠깐 찍고 바로 나갔어요. 아, 누나 없었지만. 네. 보통 그럴 때는 어머니들은 그때 말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언니 나 여기 성수동이야.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 그랬어. 아니 그래가지고 저번에 줬던 거 너무 잘 먹었어 진짜로. 야 시래기 잔뜩 묻혀놨는데. 멸치 넣고 나 시래기 너무 좋아하는데 어쩜 좋아. 아유 좀 싸줄 걸 그랬지. 왜 그냥 가니 너는. 아, 나 안 되겠다. 나 나중에 한번 들려야겠다 언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럼 지금 돌릴까. 아니야 또 마침 나가야 돼. 애 데리러 나가야 돼. 너 이러지. 아니 왜 전화 안 했어. 전화하지. 아유 착한 분이었는데. 나 그 와중에 시래기 멸치 무친 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어떤 맛일까. 아유. 너무 맛있겠지. 와, 갑자기 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멸치 넣어가지고 푹 그 과서 볶으면 얼마나 맛있는. 야 근데 이게 정말 말의 회로가 진짜 성수동 서울숲에서 시래기 멸치로. 시래기 멸치. 아니 지금 시래기 제일 맛있대거든. 예, 날씨 그래. 쌀쌀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서울숲 왔다가 연락을 안 했어. 아 근데 잠깐 지나가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연락을 드릴 거예요. 시래기 갖고 갔지. 다음에 또 저렇게 시래기 꼭 주세요. 아우 그럼 다 먹었지. 다 먹었어요? 그래. 아 제가 볼 때 그 선배님들 이제 예. 화정 누나 포함해가지고 예. 어느 동네에 가면 꼭 연락해야 되는 선배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성수동 가면 화정 누나고. 아니 그렇죠. 그리고 괜히 그러면 꼭 그래 그치 엄마한테 들려서 잠깐 뭐 먹고 가지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그러면 이제 너무 아쉬워하니까 이게 진짜가 싶어요. 그럼 돌릴까? 아니야 아니야 데리러 나가야 돼. 그냥 한 소리였어. 그냥 하는 거야. 마음만, 정이야 정. 마음만. 정이야 정. 마음만. 정. 아이고. 정은 만나면 안 돼. 통화만 해야 돼. 정은 만나면 안 돼. 자 오늘의 주제 우리 브레인. 네. 브레인 떼줘요. 네 여리여리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리여리. 여리여리 재영이가. 네, 재영이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제대로 추억 토크 해볼 수 있는 옛날 사람입니다. 내가 벌써 아재가 됐나 싶었던 에피소드.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몰라 했던 라떼 토크. 다시 돌아온 90년대, 2000년대의 추억의 아이템이나 최근 세대 차이를 느껴 당황했던 고민담까지 옛날 사람에 관련된 경험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뭐 세 분도 이제 30대 중반. 네. 그러면 아 나도 아재네 싶었던 순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죠. 뭐 후배들도 아 옛날 사람 뭐 이렇게 놀리는 때가 네. 있죠. 그렇죠. 아까 전에 했던 그 동사무소 같은 건데 처음에 아 동사무소를 알아? 저 동사무소라 그래요. 저 아까 전 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형은 그 동사무소 기준보다는 형은 국민학교를 나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제 2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래, 형이 4학년 때까지였고 제가 2학년 때까지였을 거예요. 이 사람아. 저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도 나 2학년 국민학교 다녔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래요? 동네마다 야, 다를 수도 있죠. 따지지 마. 하여튼 국민학교 다녔다. 그럼 그럼 우리 민수는 초등학교 나. 전 초등학교예요. 그런 게 좋은가 보지. 아예 생. 좋죠. 아 그러면 동사무소. 동사무소. 아니 근데 뭐 좋을 것도 그 나쁠 것도 없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영해 보일 그치,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걸 갖고 막 놀려. 우리는 보통 이제 극장 가자 이러거든. 아~ 조금 이렇게 놀리는 거야. 요즘은 극장 가자고 안 그러고. 그 브랜드 명언이에요. 가자. 뭐 이렇게 한 뭐 메가땡 가자. 아~ 극장 가자 그랬다가 봉변을 당한 거야. 봉변. 그럴 일이냐고. 전 최근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어떤 제 친구가 어떤 브랜드를 그거 런칭을 했는데 제가 보고 그래 브랜드 이름이 뭐야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예. 아~ 근데 그거 보고 오빠 이거 왜 이걸로 검색해? 당연히 인스땡으로 해야지. 인스땡. 나는 뭔 생각인 줄 알아요? 난 브랜드를 하길래 나는 브랜드를 어쨌든 메이커라 그러거든요. 메이커 뭐야? 그치 메이커지 메이커. 난 그렇게 생각해. 네이땡도 못 갔어 나는. 그래. 그래서 그 무슨 얘기하면 아 옛날 사람 막 이러잖아. 맞아요. 그런 단어들 바뀐 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뭐 발끈할 필요도 없지만 발끈하면 진짜 옛날 사람이잖아. 맞아요. 발끈한다.
그래 나 옛날에 살아서 옛날 사람인데 뭐 어떠냐고 막 이러면서 뒤돌아서 어머 옛날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입에 배 있으니까 저는 가끔씩 그 한강 고수부지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 그러니까, 김치 고수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 동안이다 뭐다 해도 그 언어의 역사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못 속여.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용주 형 뭐 대구 얘기하다가 대구 직할시로 가자고 아니었어요? 네. 그래, 아직 광역시가 아직 입에 안 붙어가지고 용주 형이. 그래 그래. 최제니 씨가 아이고 제니 씨는 다 예뻐. 최제니 씨가. 얼마 전 후배가 행복 그 잡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잡채가 아니라 자채라고 오타라고 했더니 이 말이 유행어라고 하네요. 옛날 사람 인정. 저 유행어도 참 그래.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 빨리 바뀌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저런 유행어를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뭐야? 그래. 왜 오바야? 약간 이런 그치.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유행어 어떻게 보면 신세대 유행어를 따라가려는 게 정말 그 우리 고충이 있는 게 MZ 세대를 꼭 들어보세요. 이게 약간 이 우리 뇌는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 같대요. 100개밖에 안 차고 하나를 넣으려면 뒤에 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뭐 캡 짱 이런 거부터 외워왔는데 울트라 캡슐 나이스 울트라 캡슐 나이스 모드 이런 거 외웠는데 이제 또 외워야 되니까 이게 머릿속에 한도가 꽉 차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난 금방 얘기하는데도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 같다고 하는데 요즘엔 100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문자는 몇 개 들어가요? 그건 멜땡이에요. 요즘 그 플랫폼 많이 안 쓰거든요. 왜 안 써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 나 그거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데 왜?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행복 그 잡채 이러면 어머 자채지 무슨 잡채야 이러잖아. 그럼 또 막 이제 사람들이 그게 유행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나는 되게 싫었더니 명곡을 띵곡이라고 하잖아. 난 그게 되게 싫더라고. 명곡을 자꾸 띵곡이라고 해. 그러니까. 막. 디귿에 에 붙어있는 걸 다 이제 머로 바꾸는 걸로 이제 그게 맞아요. 사실 진짜 어렸을 때 저도 저희도 막을 바꿔서 쓰잖아요. 뭐뭐 했삼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어른들이 얼마나 이게 꼴보기 싫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돈이 많거나 이래서 이제 냉동을 시켜 됐고 20년 후에 이제 뭐 모든 게 발달했으면 내가 다시 태어났어? 못 살겠지만 진짜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 대화도 안 통하고 그 맞아. 뭐 돈이 있어도 요즘은 돈이 있어도 키오스크 아니면 맞아요. 못 사는 데 있잖아요. 돈을 갖고 있어도 커피도 안 주잖아. 진짜. 그러니까 마치 20년 후에 냉동인간이 깨어나면 내가 엽전을 들고 거리로 활보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고기도 안 주고 커피도 안 주고 돈도 지금 5만 원권 꺼내면 이제 아니, 옛날 되면은 그래서 못 살 것 같더라고. 맞아. 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나 아는 사람은 아니 내가 만약에 냉동인간 돼서 막 100년 후에 다시 이제 살아나면 근데. 그래서 의미가 없겠더라고. 그쵸. 성수동 가도 연락할 수가 없고. 연락 오는 사람이 없을지. 거기 나무라서 뭐 대로되거나 이러지. 그래. 아니 유적지대. 성수동이 핫하지 않고 이제 다른 데가 더 핫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이렇게 핫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 자 한서희 씨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타를 키타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키타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는. 한서인 부모님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기타는 기타라고요? 기타 등등이잖아. 아니야, 그 연주하는 기타. 그거 기타잖아. 그렇죠. 맞아. 아, 그래요? 기타 아니야? 기타. 그래요? 우리 지금 한국인 PD가 너무 좋아지네. 아, 그거 기타 아니야? 기타. 영어로도 기타잖아요. 그렇지. 영어도 기타잖아. 그래, 근데 기타 아니 기타 등등은 이제 기타고. 그렇죠, 그렇죠. 야 기타 좀 쳐봐. 아니야? 아니야? 나 몰랐어. 기타 좀 쳐봐. 기타. 삐꾸. 피크. 재밌어. 맞아, 재밌어. 아 진짜? 한서인 부모님 세대인가 보다. 아 기타예요? 그치 기타구나. 근데 기타라고 하는데? 기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래 기타라고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 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뭐 작은 아버지나 뭐 그 삼촌들은 키타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타 뭐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80년대 학번 세대들이 이제 맞아. 많이 하잖아. 기타 말 그대로 통기타 세대. 그러니까 그때 맞아, 그 세대에서는 통기타 통기타라고 통키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기타 좀 쳐. 그럼 땅땅땅땅땅. 아쟁 아닌가요? 땅땅땅땅.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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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벨트보다 혁대가 더 편한데 요즘 후배들은 혁대? 혁대가 뭐예요? 하더라고요. 아. 혁대. 그래, 나도 혁대라고는 안 한다. 아, 근데 그 혁대는 안 하는데 예. 멜빵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쵸, 멜빵. 멜빵은 사실 그 서스펜더? 그런 네, 말을 잘 안 하지. 고리땡도 고리땡인지 코듀로이라고는 안 하잖아. 골덴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나 정도 되니까 아는 거야. 네네. 저는, 전문 용어. 네. 그쵸, 코듀로이. 인정? 예, 어, 인정. 맞아요. 저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서 그런지 이런 단어들 되게 익숙한데 할아버지 혁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 자켓에서 할아버지는 우악이라고 그래요. 그 일본 말이잖아요. 아, 그래요? 어, 맞아. 우악이가. 그리고 그 바지 정장 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러고. 스봉. 어, 스봉 메리아스 우악이. 그래, 그래. 사실 이제 맞아. 경상도 쪽에 계신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경상도 쪽이신데 일본 말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맞아. 더 이제 덴, 더 어르신들은 예, 튀김은 예. 그냥 덴뿌라라고 맨 처음에 맞아. 알고 있었고 맞아, 맞아. 예, 뭐 와루바시 뭐 그,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요즘은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맞아, 뭐, 맞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가 나오네. 도시락을 벤또라고 했던 거 같아. 벤또, 벤또. 맞아요. 자, 별사탕님이 튜브도 주브 트리도 추리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추리라고 많이 했어. 근데 아, 튜브 그 저기 수영장 네, 수영장에서 튜브 튜브를 아, 주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튜브라고 쓰시려고 그랬는데 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T를 다 치읓으로 바꿔서 그렇죠 그 트레일러를 추레라 아, 추레라 추레라 아, 그러죠 추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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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레라 0260님이 00학번이에요 밀레니엄 학번 그 시절 워커싱크 루카스나 이스트페 가방을 메고 면바지 아주 크게 입고 휴대폰 안테나 뽑아서 전화하면 맞아 MP3 500메가에 노래 20곡 넣어 다니면서 귀에 꽂고 다녔네요 추억져요 와 그래 그때는 이렇게 안테나를 뽑았지 그렇죠 잘 만들리고 막 하니까 네. 저도 그거 했었었어요 근데 좀 노셨네요 저 정도의 패션이면은 아, 저희 형님이 제 형이 이제 02학번이신데 네. 010인데 딱 요런 거를 이제 지향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아, MP3 500메가면은 꽤 많은 거거든요. 아, 그럼 512 메가. 야. 20곡 넣을 수 있고 그리고 WMA 파일로 넣으면 40곡까지 들어가요. 아, 음질 좀 떨어지면 다시 많이 떨어뜨리면.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MP3 없죠. 지금은 있긴 있는데 예, 있긴 있어요. 안 쓰죠. 안 쓰지. 아, 스트리밍으로. 왜 웃었어요? 네? MP 쓰고 있어. 집에 쓰고 있어. 자, 옛날 사람 주들 얘기해 주세요. 4부에서 봬요. 휴가.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 주제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만 돼도 이제 대화가 조금 네. 통하지만 네. 민수 씨께 지그시 웃지 말아요. 예. 아직 뭐 이게 안 통한다는 안 듯이. 통한다는 듯이. 예,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예. 아예 막 요즘 아이돌 있잖아요. 네. 막 17, 18 그렇죠. 막 이러면 뭐 옛날 무슨 이렇게 뭐 옛날 가수들 얘기하고 이러면 통하는 아예. 게 하나도 없더라. 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옛날 차트 보고. 네네네. 그거 재미가 없더라. 너무 모르니까. 사실 이게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세대에서도 좀 위쪽 그 문화를 조금 많이 좋아하는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또 그런 거지 사실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누나랑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드물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게 그치 네.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아니까 그쵸? 맞아요, 맞아요. 누나도 되게 젊고 그리고 이 세 분들이 조금 더 위 걸 많이 아니까 네. 저 워낙 좋아해서 그야말로 브랜드들이 모였네 그러니까 장국영 알죠 장국영 아, 그럼요, 장국영. 그러니까 자 4488님이 아 중딩 아들 앞머리 머리카락 하러 가서 미용실 가서 장국영 머리처럼 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누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급히 검색해서
변요한 씨 머리 보여줬어요. 세상에 장국영을 모르다니. 와. 그러니까. 오, 우리 변요한 씨가 장국영 씨랑 어, 진짜 닮았다. 아니, 비슷하게 했네. 이거 어. 이게 수염이랑. 어, 진짜 비슷하다. 아, 그러니까 장국영을 모르는구나. 아, 네. 쌍쌍팡. 쌍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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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완전 초.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1년생이니까 지금 홍콩 영화가 유행했다는 건 알지만 이거까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가 극장이다 보다 비디오여가지고 비디오. 개봉을 해도 몇 년 동안은 히트를 쳐요. 맞아. 이연걸 시리즈 저기 이연걸 시리즈 있어요. 뭐 용재호 시리즈 있어요. 그치, 그치, 뭐 그치. 저기 뭐 예. 저기 뭐 유덕화 시리즈 있어요. 성국 뭐 이런 거 있어요. 보고. 자 비디오 나왔습니다. 비디오 자 1902. 비디오. 네.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 직장 동료에게 안 봐도 비디오 내라고 했더니 비디오가 뭔지. 와 진짜? 진짜 모른다고? 그치 요즘은 비디오를 누가 봐? 야 이제는 안 봐도 넷플릭스 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봐도 안 봐도 CD 내? 아니다. CD도 아니야. CD도 아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안 봐도 OTT 내. 안 봐도 OTT 내라고. 아니 그 옛날에 안 노래 봐도 중에 라디오 킬더 라디 그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디오가 라디오를 이제 그렇지, 끝냈다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랬는데 그렇지. 이제 비디오도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OTT 킬더 비디오 스타네요 이제. 그래. 니네들 뜬 거 봐요. 이제 비디오 끝이야. 아, 그렇잖아. 그렇네요. 그래. 아까도 박진영 씨랑 그 얘기했어요. 이제 뭐 방송국 이런 게 아니야. 이제 끝났어. 시대가 변했다고. 진짜. 네. 아, 옛날에는 그 대여 문화라는 게 진짜 많았는데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 만화책 대여 그래. 뭐 이런 게. 빨리 빨리 반납하라고 나 봐야 된다고. 연체를 물고. 연체를 물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이사 가 버리죠. 맞아. 너무 많이 밀리면 연체를. 그래, 이사 가 버려. 강미라 씨가 후배랑 이야기하다 뭐 이야기하다가 보험병이라고 하니까 후배가 보험병이 뭐냐고 요즘은 텀블러라고 한다네요. 아 근데 저는 약간 다르지 않아요? 이건 다르다고. 그래, 다른데 이제 느낌으로 같이 가는 그쵸, 거야. 그렇죠. 보험병. 보험병을 예전에 어렸을 때 뭐라 그랬더라. 보험병도 뭐라고 다른 말이 뭐 있었는데. 보험병. 저도 어머니가 뭐라고 다른. 그 보험병. 계속 그거 막 깨지잖아. 잘못하면 속이 유리여가지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약간 용도가 다른 게 텀블러는 예전에는 아메리카노가 없었잖아요. 네. 블랙커피였잖아요. 네. 그래, 그래. 네. 블랙커피 잘 안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보험병은 약간 뭔지 장국을 넣고 다니는 용도. 소품 갈 때 네. 쓰고. 된장국 카레 넣는 용도고. 그래서 커피를 넣는 생각은 뭐 믹스 커피?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온 효과 자체가 달라요. 텀블러. 그치.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자격도 달라요. 네. 어느 정도 몇 시간 이상 보온이 돼야 보온병 아니면 그 밑은 텀블러라고 쓴다는. 하하, TMI. 네. 홍혜정님이 텔레비전도 옛날 사람이고 요즘은 TV래요. 근데 이건 옛날에도 TV라고 그래. 했잖아요. 예. 예전에도 TV. 이제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은 이제 텔레비 이런 거 안 하고 TV나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브라운관. 예, 브라운관. 요즘에야말로 브라운관이 없어졌지. 예, 브라운관. 역시 브라운관. 요즘 브라운관 예. 비싸요. 예, 예. 예, 브라운관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 바보 상자. 아, 막 이런 거. 바보 상자. 바보 상자. 바보 상자. 4855님이 네, 회사 부장님께서 뱃살을 빼고자 헬스장 등록을 하시는데 젊은 여성 트레이너께서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주시더래요. 설문 중에 MBTI 유형을 적으라고 나오길래 고민을 한참 하시다가 뭔가 생각나신 듯 아 남자니까 M 이러시면서 크게 알파벳 M자를 써넣으시더니 그걸 보시던 트레이너님께서 다시 빨간 볼펜으로 YNSR이라고 쓰시길래 그 뒤로는 누가 MBTI 물어보면 당당하게 YNSR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헐 따님께서 그거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YNSR이 옛날 사람이구나. 사람이야?
와 이거 당할 뻔했다 정말.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 야, 아니 MBTI가 재밌는 건데 저희 그 동료 중에 그 이제 임종혁 개그맨 임종혁이라고 그 분이 약간 위 나이대 많은 형님들이 되게 친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형님들이. 근데 임종혁. 네. 네. 자 검색 순위. 아 요즘 없나 검색 순위? 킬킬상이라는. 나 옛날 사람. 나 옛날 사람 있어. 실시간. 그래 그래 실시간 검색 순위 있었는데. 너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금방 올랐거든. 맞아. 아유 맞아요, 종혁 맞아요. 좀 띄워주려고 그 종혁이가 오더니 자기는 이제 형님들이랑 친한데 분들이 MBTI가 뭐야 하는데 이제 객관은 이제 약간 옛날 옛날 개그를 친다고 썰렁 개그를 친다고 제 MBTI는 SEXY 섹시해요 근데 보통 A 뭐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받아 적으시더라고 써먹으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CUTE 큐트 뭐 이런 거 다 적으시고 역시 개그맨은 달라 야 이런 게 어떻게 바로바로 생각나 봐 그래서 자기가 되게 허탈했다고 아 우리 임종혁 씨 사진을 띄워주셨네 잘생기셨네 아, 네, 예, 예, 잘생겼어요 이치로사님이 저는 신입사원들이 와서 환영회를 했는데 요즘 요즘 애들은 술자리 게임 뭐하나 껄껄 웃으면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분위기 싸해지고 창피해서 지구멍에 들어갈 뻔했어요 요즘은 뭐하고 노나요? 요즘은 아 이거 안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핸드폰 어플로 술 게임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대요 아예 그냥 나 그거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그 술자리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이 다들 핸드폰을 보고 뭘 눌러요 이렇게 막 그러면 그걸로 이제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언제까지 구호하는 거는 사실 그 재영이 세대가 딱 정점이었잖아요 정일정이었죠 한번 쭉 해보세요 수담의 선배님처럼 쭉 해주세요 욕설만 제외하고 레퍼토리가 있어요 동구박과 수원샷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편 샷 불스땡 샷 베이비 원 모어 샷 샷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everybody 그럼 샷샷 할 때마다 마시는 거야? 아니요 그거 하고 있을 동안 계속 이제 술 따르고 이게 완주 먹고 빨리 마시라고 언제까지 어깨춤 이건 안 해?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저 할 때는 하긴 했는데 짧아가지고 뭐 저는 이런 거 있죠 좌로 3번 우로 3번 뒤로 3번 앞으로 3번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뒤에 내가 얘 복잡하다고 했잖아 융이 있으니까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공대에서 배운 거예요 예 공대에서 어떻게든 피식대학 오무파탈 정재영 씨와 함께 왔습니다 티나는 치치님이 요즘 조거 바지 많이 입잖아요 그걸 자꾸 저는 조커 바지라고 해요 조거라고 하니까 속으로 몇 번을 칠지 몰라요 이행들하고도 너무 힘드네요 아, 야, 속으로 야 기타 기타 조커 아 조커 바지 진짜 웃기다 자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안 고쳐지시는 맞아. 나이대가 있잖아요. 예. 아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동그란 안경이 유행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끼고 다녔는데 저희 작은 아빠가 저번 보더니 야 요즘 다시 잠자리 안경이 유행하냐? 야, 갑자기 전영록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예. 그게 이제 레이팅 선글라스. 예. 잠자리 안경이라서 너무 웃겨서. 에이, 뭐 아니야 이거 다른 안경이야. 그래서 보잉. 그래. 1516님이. 예. 저는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요오드 용액으로 실험하고 음악 시간에 실로폰을 쳤는데 요새 어린 친구들은 아이오딘 용액으로 실험하고. 글로켄 슈피를 친대요. 글로켄 슈피? 아 글로켄 슈피를 친대요. 자일로폰도 옛날 사람. 자일 뭐야 다 이게? 이게 자일로폰이 실로폰이잖아. 실로폰, 우리는 실로폰이라 근데 이걸 글로켄 슈피라고 한다고. 이거 위에 그 피아노 검은색까지 있는 거구나. 이거 목금인데? 목금. 목금. 목금이라 그래. 목금. 저비가 이게 나무 거든. 저 두드리는 게 목금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목금. 얼마. 이건 정말 오늘 처음 들었어요. 목금. 목금. 요즘 풍금 있나요? 풍금. 풍금 있나요? 따라라라라.
자, 이 은미 씨가 네, 전 자기 소개할 때 I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이거 국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출석부 이런다면서요. 너튜브에서 네? 보고 충격 받았어요. 아, 자기 소개를 할 때 아. 출석부 이러면서 자기 소개하는 거야? 아, 진짜? 어, 이거는 저희가 뭐 넷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야 뭘 재연을 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네, 출석부는 진짜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어렵네. 이제 이게 진짜 어렵네. 다음부터 야. 이제 10대분 한번 모시고 해야겠네.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이거를 저희가 아 이게 요즘 유행이야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너무 빨리 한두 달 그래 없어지고 사라지는 맞아. 게 있어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네. 고스톱이 다 그 지역마다 그쵸, 둘이 예. 다른 것처럼.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IM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이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예. 이런 전통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아 요 출석부는 전 좀 네. 인정하기 좀 힘드네요. 민속놀이처럼. 네, 민속놀이처럼. 아, 자, 이은미 씨 반론해 주시고요. 네. 고하나 이원님이 22살 신입 사원과 길 가다가 스티커 사진 찍는 게 있길래 와 스사 있다. 우리 저거 찍을까 했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언니 스사가 뭐예요? 저거 내 컷 사진인데 이러더라고요. 아, 나름 줄였어. 그러니까 나름 어우 그래도 나름. 아 요즘은 스사라고 하나? 아, 우리는 스티커 사진이라고 했는데 네. 와, 내 컷 스사. 사진. 아. 스사도 진짜 오랜만에 사실 그 스사 살짝 전에는 우리 이미지 찍으러 갈래? 아, 이런 거 많이 이미지 사진. 어, 이미지 그래? 사진. 저쪽 초원 뭐 저기 사진관이 초원 사진관. 포샵 잘한대. 점 싹 다 지워주고 눈 크게 만들어 준대. 천만 사진관 가봤어? 천만 스튜디오? 뭐 거기 이러면서. 잘해. 어 이거 맡겨야 돼.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인원수대를 뽑아주세요. 진짜 요즘엔 그런 거 인화도 잘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없지. 아. 오 빼다가 빅 들어갔어.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필름 어디서 필름? 그러니까 아유 진짜. 아 이거 재밌다. 정말 우리 옛날 사람이구나. 저 사진 갖고도 한 얘기했는데 소풍 갈 때 이제 그 필름 카메라 좀 필름 카메라 갔는데 너 카메라 들고 왔어요? 그치. 그때 너 몇 방이야? 난 24방. 난 36방. 맞아 그래 몇 방도 있어. 초등학교 때 전부 다 필름 카메라. 저희 선생 저는 초등학교 중학 학교 때까지 필름 카메라로 이제 선생님이 가져가 주셔가지고 자 모여. 근데 요즘에는 자 몇 번 막 착착착착착착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 한 번. 그래. 네, 원샷. 신중하게 찍어야지. 네, 진짜 신중하게. 그래서 다 자 자 뭐 할 때 준비가 이제, 되게 길어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면 와우. 오 신나. 그거 파면서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 꼭 흔들잖아. 맞아. 이렇게 나올 때까지. 흔들어.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우리 음악 안 듣나? 음악을 들어야지 계속 떠드니까 너무 그 대화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지 않아? 야 이거 다 아까 박진영 씨부터 계속 달리니까 아니, 나이가 있는데 이거 노동권을 좀 휴식을 보장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정치 예. 중요한 거는 음악 예. 나갈 때 저희 예. 그때도 수다 떨고 있어요. 아니 우리 황원희 PD님 아니 뭐 불침번을 쓰든 뭘 얼마 안 남았대. PX I love you든 얼마 안 남았대요. 아, 얼마 안 남았대요. 아우 진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죠. 예, 누나 그러면 좀 쉬고 계세요. 예, 쉬고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좀 할게요. 예, 저희가 좀 할게요. 입에서 열이 나오는데. 아, 예, 커피 한 잔 하시면 조금 예, 쉬고 계세요. 아니 그거 알아요? 이거 할 얘기가 야, 있었어. 야, 제가 정적의 파우터. 아니 할 얘기가 있었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전화기 같은 거 네. 흉내 낼 때. 옛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랑 네. 새끼 손가락 이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아, 그 스마트폰 잡는 거 그리고 사진도 사진 찍을 때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척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 게 사진 찍는 척이라고. 아, 그렇구나. 진짜? 아예 몰라요. 아예 그 이제 아이땡 그걸 보면은 폰 어플 보면은 네.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은 그게 무슨 모양인지 모른대요. 그러네. 그 수화기 모양이 뭔지 그러네. 모른대. 그렇지 안 봤으니까. 응,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집 전화기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전화해 이거는 뭐야 이거지. 그렇죠. 근데 누나 그러면... 쉬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피곤해. 아 1766님이 네. 요즘 애들은 엄지랑 새끼손가락만 피고 전화기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손바닥 쭉 핀 게 좋아요. 아 그렇지. 야, 아 또 말이 또 나오려고 그래. 로봇 흉내 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요즘 뭔데요? 요즘에는 로봇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인치기가 없어요. 마이 네임 이즈 로봇캅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러네. 그거 아까 나는 냉동 인간 돼서 해동대도 못 산다니까. 빠르게 빨라. 아, 진짜. 아유. 광고 듣고요. 김건우 씨가 새로운 집에 네. 들어가거나 뭘 공개하기 전에 예전 예능에서는 무조건 러브하우스 BGM 같이
이렇게 음이 안 맞죠 우리. 이제는 땡플릭스 사운드 두둥 이걸로 한다면서요. 아, 진짜. 아 근데 이건 두둥은 너무 짧은데. 저는 아까 전 두둥을 땡플릭스 어떻게 했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 제 몸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두둥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두둥. 근데 네. 집 새로운 집에 들어왔는데 두둥 이건 약간 기분이 안 살잖아요, 약간. 그렇지. 따라란 따란 따. 그렇지. 빰빰빰빰빰빰빰빰.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음들이 있잖아요. 5986님이 요즘은 소풍이라고 안 하죠. 현장학습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옛날 사람이라면 놀려요. 아 근데 이거는 나는 단어 자체가 너무 현장학습이 좀 딱딱한 그래. 거 같아. 난 소풍이 더 이쁜데. 그러니까 우리 소풍 가자. 소풍 가는 날 같았는데 현장학습 가는 날 같으면 근데 요즘은 많이 딱딱해졌어. 그러니까 학교는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슬프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체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예전에는 막 꼭 학교 가면 소풍 가면 선생님 도시락을 막 쌌잖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일주일 그런 거 없대요. 맞아. 스승의 날에도 선생님한테 선물 없고. 못 주고. 그러니까 그냥 현장 학습이야. 이제 소풍이 맞아. 아니야. 견학 소풍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막 능 앞에서 막 짜장면 시키면 오고 그랬잖아. 네, 맞아. 이제 안 될 걸. 능 앞에서 짜장. 안 될 걸. 그러니까. 능 무슨 능이었어요? 잠실쪽 살아가지고 잠실에 그 능 하나 있거든. 너무 잘 먹었어. 잠실에 이름이 하나 있어요. 권순애님이 우리 화정언니 최파타 끝나고 목 많이 아프실 듯 따뜻한 유자차 한 잔 꼭 사주세요. 맞아요. 아유 진짜 우리 PD는 노래 한 곡 들었는데 끝까지 안 넣고 하는 김에 너 하라면서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듣네요. 할 수 없이 듣네요. 또 이거 듣나요? 또 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키네요. 또키. 예, 또키. 누나 때문에 불침 받아서 예. 예스. 누나 사귀어 본 적 있어요? 저는 누나 만 만났는데 누나 킬러예요. 누나. 아니, 예. 한마디만 해요. 전 이상형이 예. 그 어깨 불주사 자국이 있는 여자. 예. 그럼 누나급이다. 무조건 나죠. 무조건 나죠. 누나급이지. 그래. 자 억지로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 들으면서 네 인사 나눌게요. 자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DJ가 또 이런 거 해줘야 돼. 11월의 마무리니까 DJ는 시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시제. 자 11월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안녕. 안녕.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나 지금 생활관에 물도 뿌리고 있고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 누나 생각함 되니까 내일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 에러 에러 에러